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해볼까요? 컴스바 14일 목요일 10시 16분입니다 특별한 알림은 없다. 특별한 알림이 없다? 라는 건 특별한 알림이 없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저는 느긋느긋하게 게임을 합니다. 느긋하게 그렇죠? 즐기면서 제일 모동숲을 모동숲답게 젤리한테 선물 왔다. 나도 젤리한테 선물 보내야 돼. 보내고 싶은데 잡지 메탈 선물 뭐가 있을지 뭘 공구거리판 잡지 넣어놓고 공구거리판도 넣어놓고 점토도 넣어놓자. 그다음에 철광석 소재는 다 넣어놓읍시다. 손은 다 소재 다 넣어놓읍시다. 네. 이거 다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그다음에 가만있어 봐. 오디오에다가 KK 메탈을 쟁여놓고요. 많이 제법 많이 모이기 시작하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노을 상점에 가서 오늘은 무슨 상품이 들어가 있나 한번 구경을 또 하러 가볼까요? 모동스푼 천천히 플레이하고 그죠? 천천히 생각해보고 일상을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파이프도 있고 여기 지금 내일 메이첼 들어옵니다. 메이첼 메이첼 스텔 그다음에 잠깐 국화도 있네. 늘봉이 안 하나? 늘봉이? 늘봉이 없네. 파이프 안녕. 파이프 내가 준 옷 입고 있네. 나도 앉아봐야지. 파이프하고의 투샷 예쁘다. 일섭이 뭐하나. 저 사각님 같은 건 필요 없는데 벤치 프레스도 필요 없고 아로마 재봉틀 다 필요 없네. 하하. 뭘 판매하고 있니? 솔직히 아, 벽지 봐야 돼, 벽지. 자. 벽지 보자. 모던 다도시별, 이거 좋다. 이거를 거기다가 해야 되겠다. 나 2층 중국풍 벽에 화려한 나무마다. 이건 내 음악실, 그죠? 한번 해보자. 가자. 오, 오늘 좋아. 오늘 괜찮아. 오늘 좋은 거 파는데 너희들. 자, 그 다음에 화석도 좀 캐고 그래야 되는데 해변에 또 레시피를 한번 주어야죠.
해변에 떨어지는 레시피. 조개도 줍고. 그쵸? 아침마다 해야 되나요? 어, 젤리. 젤리 내가 준 셔츠 있구나. 있구나. 안녕. 야. 그래, 오늘. 근데 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좀 비가 오려고 하는 느낌. 레시피 안 떨어져 있나? 레시피야. 어. 화석도 캐줘야죠, 또. 화석을 또 캐줘야죠. 고기도 잡아주고요. 아그리시아스 나비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그리시아스 나비 맞나? 아그리아시스 나비였나? 아그리아스 나비였나? 어디 갔어? 나비야 어디 갔어? 뭐 언젠가 또 잡을 수 있겠죠? 오, 피터 여기서 물 주고 있네. 아이고 귀여워라. 아, 여기다가도 꽃을 좀 심어놔야 되겠구나. 애들이 그냥 잘 돌보네.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저건 보나마나 전갱이인 것 같고요. 어, 여기 돈나무가 열렸네. 돈나무가 열렸네. 돈이 돈이 열렸네. 얼마씩이야? 어, 만원씩? 천원씩? 여기 안 왔네. 오! 사하라 왔다! 사하라 안녕! 잠시만. 일단 러그를 먼저 사자. 낚여서 산다예요. 신비한 신기한 복지 부탁합니다. 어, 내가 사하라 좀 오늘 오라고 딱 하니까 또 사하라 갔다 오네. 목요일마다 오나 얘? 아니겠지? 신기한 바닥 사예요. 가슴이 쿵쿵이에요. 어법에 맞지 않는 외국인 사하라. 실크로드에서 온 낙타죠. 그래서 뭘 받았나 한번 볼까? 뭘 샀나? 산 정상벽. 야, 이끼 낀 바닥? 야, 이런 거 필요 없지. 노란 페르시아 융단. 야, 뭔가 괜찮은데? 오늘? 저기도 화석 있다. 오, 화석이 두 개나 연달아 있네. 아우, 좋다.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해. 네, 말이 이상해지고 있어, 지금. 사하라 때문에. 좋아해예요. 어, 아, 안 돼. 안 돼. 꽃무늬 삽 부서졌어. 삽 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또 있다. 역시 이게 두 개씩 딱 사놓는 게 좋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대박, 대박. 저기 위로 올라가 보자. 여기도 또, 어, 여기 있다. 화석 있다, 화석 있다. 아틀란티스 아니야. 뭐였지?
아틀란티스 나방, 나방이었나? 마다가스카르 비단제비 나방. 나방이 나방, 나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비단잉어나 잉어 같은 걸 것 같은데? 아, 참 까다롭네 잡기가 진짜. 그냥 잡혀주면 안 되나? 오케이. 한마리 잡으려고 진짜 얼마나 애쓰냐. 어 됐다! 비단잉어 나와라! 에이 그냥 잉어였어. 그냥 잉어도 좋죠. 와 레시피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레시피 안 떨어져 있나. 우와 이거 뭐야 완전 큰데? 농어인가? 농어다! 농어 잡으려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이야? 지금? 괜찮아요. 다 그런 거지 뭐 인생이라는 얘기죠. 아, 나 잡았다! 레시피 났다. 자, 무슨 레시피가 있을까요? 오, 짜잔! 장인 아잠만? 야, 이름이 장난감 쳐? 이게 뭐야? 참차 어떻게 생겼나? 에이 이거야 겨우. 그래도 이런 게 하나 하나씩 모여서 그죠?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게 해주겠죠? 그다음에 화석 없냐 이제 화석 돌도 쳐보고. 호호호. 체크 목도리와 스웨터 이거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 오 사우나. 일석 둘이 서로 경쟁 구도네. 둘 다 별로야 니들 참 자식들이. 도토리 키재기라고나 할까? 박사는 뭐하나? 오, 뭐 만들고 있다. 나도 가르쳐줘. 뭐 만들어? 와일드 통나무 벤치? 좀 가르쳐줘. 괜찮다.
고마워. 야, 레시피 배웠다. 와일드 통나무 벤치래요. 야, 진짜. 와일드 통 어떻게 생겼을까? 오, 진짜 그냥 통나무 하나 딱 있네. 야, 이거 괜찮다. 심플한 게 좋아. 심플한 게 좋아, 그죠? 가보자. 내가 지금 벽지하고 그거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봤을 때 빨리 붉은색 모던한 다도실 벽은 여기가, 여기 제가 지금 꾸미고 있는 중국풍 여기 방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여기. 저거보다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아. 산 정상 벽은 어떻게 생겼냐? 안 어울리죠? 어때 이거? 어, 이거 어울리잖아. 이거 봐봐. 어, 이게 딱이야, 딱. 그죠? 어, 딱. 붉은색은요, 중국에서 상서로운 색이니까 중국풍으로 딱 하고, 중국풍 방, 그다음에 일본풍 방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지하실에는 음악실이 있는데, 음악실은 화려한 나무 장식으로 한번 아래를 까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홀처럼 꾸미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이거 대신에 바닥, 이 기끼인 바닥? 이건 아니죠. 화려한 나무 바닥. 어때 이거? 와, 그럴듯하다, 그지? 강아지들이 또 왜 짖지?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좀 바꿨고요. 또 좀 이따가 저녁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